한국방송통신사 4월 26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권단체 회원들이 수원역에 모여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유린의 실상을 알리고 법 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기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25일 오후 2시 수원역 천막농성장 앞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 제정 촉구 및 서명운동 선포 결의대회를 갖고 장애인 거주시설은 감옥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 제정하라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이은지 기자입니다. 장애인 공동투쟁단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과 관련된 범죄는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감재단 사건, 성남재단 사건, 광주 인화원 사건, 자림복지재단 사건, 인강재단 사건, 남원 평화의 집 사건, 마리스타의 집 사건 등 열거하기도 벅찰 정도입니다. 장애계는 이 같은 장애인 거주시설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거주시설 폐쇄를 강하게 요청했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리, 횡령, 인권침해 등 범죄가 재발해도 정부는 범죄시설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대책 수립마저 민간에 전가했습니다. 즉,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을 제정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 장연의 주장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은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설치, 신규 입소 금지, 범죄장애인 거주시설 즉각 폐쇄, 30인 이상 대형시설 5년 이내 폐쇄, 2028년 4월 20일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중증장애인 지원주택, 개인별 지원 서비스가 담겼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를 마칩니다.